자, 샴푸나 세제를 살 때 환경을 위해 혹은 좀 저렴할 것 같아서 리필 제품 사는 경우가 많죠. 그런데요, 구매 전에 가격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리필 제품이 본품보다 꼭 저렴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사입니다. 지난달 30일 한 마트를 둘러봤어요. A사의 섬유유연제 2리터 제품 보니까 100ml당 645원이었습니다. 근데요, 2.6리터 리필 제품 100ml당 897원이었습니다. 예, 리필 제품이 39% 더 비싼 겁니다. B사의 세제의 경우 본품 가격이 리필보다 2.75% 더 저렴했는데 여기에 본품에만 1 플러스 1 할인 혜택이 적용돼 있었습니다. 보통 우리가 리필 제품이 더 저렴할 거라는 심리로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가격표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되레 더 비싼 리필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리필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유통 채널과의 가격 조율 과정에서 판촉 전략 등을 이유로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